여러분, 안녕하세요. SF 장르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 중에는 블랙홀을 통해 여행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웜홀, 즉 우주의 먼 지역으로 통하는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블랙홀의 중심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 공간 웜홀. 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가? 먼저 웜홀과 블랙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해두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초광속 항법이라는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특성을 가진 것은 광속을 넘은 공간 이동이 불가능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리법칙에서는 물체가 빨리 움직일수록 그 물체의 시간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광속에 도달하면 물체의 시간은 제로가 됩니다. 즉,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성질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모순됩니다. 게다가 질량을 가진 물체로는 광속에 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면 상대론적 속도, 즉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질량은 커지고 광속으로는 무한대가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질량과 에너지가 호환되기 때문에 물체가 광속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만일 관측 가능한 우주를 에너지 효율 100%의 엔진으로 다 태웠다고 해볼게요. 물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게다가 우주는 엄청난 장거리입니다. 태양과 태양의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사이에 펼쳐진 심연을 이동하려면 빛조차도 4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광속의 90%로 이동하는 우주선이라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속도로 수천 년 동안 비행을 해도 은하계를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역시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먼 별이나 은하에 도달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공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이 공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 이론이 없다면 현재의 물리학은 모두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걸 피할 수 있다면 사실 웜홀은 아인슈타인의 공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가 일종의 비틀림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데이터는 많은데요. 즉, 공간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종이에는 두 개의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점에서 다른 쪽 점까지 바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볼게요. 종이 표면을 따라서 바늘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종이를 접어서 바늘을 한쪽 점에 찔러 다른 쪽 점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 번째 방식이 더 쉽죠? 게다가 종이 표면에 그려진 점끼리의 실제 거리보다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00만 광년이라고 하면 그곳으로 연결되는 웜홀을 발견해 접속하기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 3천문단이라도 되면 현대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블랙홀 안에 웜홀 있다? 웜홀의 존재는 우리 우주관이나 우주 물리학의 사고방식에 녹아들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물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실은 발견이 되었는데
블랙홀 등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질량이 큰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19세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대 블랙홀의 개념에 가까운 사고방식은 20세기 이후에나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질량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평균적인 항성 질량 블랙홀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상당히 밝은 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랙홀에서는 이 질량이 모두 하나의 작은 점에 모여 말 그대로 공간을 밀어내 일종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이 구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조차도 불가능하죠. 웜홀과 블랙홀의 가정상 구조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미 20세기 중반에는 블랙홀과 웜홀이 같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웜홀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건 그곳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입구가 있다면 출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출구, 즉 모든 것을 토해내지만 아무것도 흡입하지 않는 블랙홀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천체를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인 웜홀 입구가 블랙홀이고 출구가 화이트홀이라면 어느 블랙홀도 짝을 이루는 상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즉 블랙홀과 정확히 같은 개수만큼 화이트홀이 있는 것이죠. 퀘이사가 막 발견됐을 무렵 과학자들은 이 퀘이사야말로 화이트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후의 연구를 통해 화이트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이사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활동 은하에 기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00억 년이 넘은 초기 단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천문 물리학자들은 애초에 화이트홀이 존재하지 않거나 생긴 직후 소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 인디언 자리 방향의 먼 은하에서 GRB-060614라는 긴 감마선 폭발이 검출되었는데요. 보통 2초 이상의 긴 감마선 폭발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후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붕괴하면서 발생합니다. GRB-060614는 100초 이상 지속되었지만 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초신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감마선 버스트의 정체는 지금도 수수께끼에 쌓여있는데 바로 이것이 태어나자마자 소멸한 화이트홀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랙홀 자체는 어떨까요? 그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버리면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수리 모델에 따르면 안쪽에서 본 블랙홀은 3차원 공간에 뚫린 구형의 구멍 같은 것으로 그 바닥, 그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극히 작은 점이 있고 거기에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모델에 터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즉 블랙홀, 적어도 그중 몇 개가 웜홀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실제로 웜홀임에도 불구하고 블랙홀로 오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는 천체의 행동에 몇 가지 기묘한 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만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블랙홀과 웜홀은 아마 관계가 없습니다. SF 작가가 뭐라고 하든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천체이죠. 하지만 몇몇 블랙홀이 실제로 웜홀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그것들을 우주 조사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반경 1000광년 이내에 블랙홀이나 웜홀 같은 천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속에 의한 제한을 피해서 적어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라도 도달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재미있는 화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